오늘은 올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소식을 가지고 신정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정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정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이곳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멋진 썸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무려 5일 동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마음껏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위를 확실히 날려줄 썸머 페스티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네, 이번 썸머 페스티벌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먼저 락 페스티벌을 3일 동안 하고요. 또 이틀 동안의 별빛 음악제와 뮤지컬 영웅 갈라 콘서트를 합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각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시장님, 네. 썸머 페스티벌 라인업이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라인업이 최고입니다. 락 페스티벌에는 정말 최고의 락커들이 오는데요. 8월 11일 날 첫째 날에는 노브레인, 그 다음에 육중한 밴드가 출연을 하고요. 둘째 날에는 몽니하고 폴리뱅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네. 마지막 13일에는 클라잉넛하고 딘딘이 출연합니다. 8월 14일부터 열리는 별빛 음악제에는 뮤지컬계의 기공자라고 하죠. 임태경 가수가 나오고요. 함께 하림 뮤지션이 나오는데요. 하림 뮤지션은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지막 날 또 기대작이 있습니다. 요즘에 뮤지컬 영웅이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데 오리지널 팀이 옵니다. 양준모 뮤지컬 배우가 안중근 열사 역을 맡아서 열연을 보이게 될 거고요. 주옥 같은 노래들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썸머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썸머 페스티벌 이후에 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9월 초에는 K-트롯이 펼쳐집니다. 애국인 트롯 가요제가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에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재즈 페스티벌은 아주 독특하게 위드 자라솜 페스티벌인데요. 국내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고 세계적인 축제인데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나오는 그 라인업을 우리 아산에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재즈 페스티벌을 자라섬에 가셔서 볼 수도 있고 이곳에서도 똑같이 자라섬 뮤지션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곳 신정호에서 썸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다양한 또 축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 아산이 이렇게 아트밸리 아산으로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고품격 문화예술 축제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도 정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문화예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산이 전국 최고 가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가 더 좋은 축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핫플레이스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로 놀러 오세요.